이번 시간은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마. 자, 테마란 시각적인 효과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테마는 글로벌 설정과 스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글로벌은 폰트, 뭐 라운드의 커버, 커브의 각도, 그리고 박스의 그림자의 어떤 농도 이런 설정들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스와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이 전역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스와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테마에는 26개의 스와치가 있는데 각 스와치별로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 서로 다른 색상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와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스와치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 보시면 요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테마 A가 있고 테마 B가 있는데 테마 A는 테마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테마 A에는 이 글로벌 속성이 하나 있고요. 이 글로벌 속성 외에 스와치라고 하는 것이 A부터 J까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를 변경하게 되면 이 컬러의 세트들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은 이 컬러와는 상관없이 물론 색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폰트를 변경한다거나 라운드 커브를 변경한다거나 어쨌든 이 스와치처럼 교체되는 것과는 구별되게 전역으로 사용되는 이 속성이 글로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와치나 테마나 글로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테마 롤러라고 하는 것을 작동해 보는 겁니다. 이 테마 롤러는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이 스킨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 링크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jQuery 진영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테마 롤러라고 하는 화면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A, B, C 그리고 예, A, B, C 세 개의 jQuery 모바일 UI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있는 각각이 이 프리뷰 화면입니다. 즉 변경된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요 앞에 여기 위에 써 있는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 스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테마에는 예, A부터 Z까지의 스와치가 정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 B, C에 해당되는 스와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스와치들의 어떤 효과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옆에 보시면 A, B,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와치 A는 자, 헤더나 푸터 컴포넌트의 텍스트 컬러를 뭐 못생겼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자, 여기 있는 색상을 제가 변경해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의 색상을 여러분이 또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색상을 바꿔보시면 이 버튼에 나타나는 텍스트 컬러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컨텐츠 바디에 기본 텍스트를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와치 A의 컬러 세트를 지정을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와치 B의 컬러 세트를 지정할 때는 여기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바디는 기본 텍스트로는 파란색을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텍스트가 파란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이 스와치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스와치를 더 많이 갖고 싶다면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 밑에 D에 해당되는 스와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효과를 지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정한 효과에 따라서 이 부분 그 하나의 테마에서 페이지마다 또는 어떤 페이지에 있는 특정한 컴포넌트 예를 들면 버튼이나 아니면 요 리스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한 스와치에 해당되는 컬러 세트를 적용한다거나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스와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로벌은 전역 속성인데요. 이 스와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 글로벌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너 레디우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는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 스와치 A, C, A, B, C 전부 다 이 코너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버튼을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요. 버튼을 네모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이콘을 바꾼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와치와 글로벌을 구분한 것은 글로벌은 스와치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글로벌에 할당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 변주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 스와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테마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를 적용할 때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마의 이름을 지정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고잉이라고 저의 닉네임을 적고요. 다운로드 zip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이 됐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다운로드가 끝난 요 파일을 이용해서 이 테마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요 테마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예제 그 파일에다가 이 테마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고요. 요 테마에다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zip 파일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럼 이 zip 파일을 제가 열어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xtract here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파일을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압축을 푸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index.html 파일을 제가 파이어폭스에서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자, 이 화면 어디서 보신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스와치 A가 적용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굉장히 촌스러운 이 자두색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index.html 파일을 notepad++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한 자신의 테마의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테마에는 egoing.min.css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돼서 이 css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jQuery Mobile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 파일 보이시죠? 이 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이 jQuery Mobile의 기본적인 CSS는 가지고 있지만 CSS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이 테마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외한 CSS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우리 이전에 배웠던 jQuery Mobile의 JavaScript Include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우리 한번 다른 테마로 한번 바꿔보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테마가 지금 A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테마를 B로 바꾸고요. 요 밑에 있는 이 헤더도 데이터 THAME는 B로 이렇게 테마를 바꾼 다음에 요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 요렇게 바뀌죠. 요 뒤에는 회색이고 앞에는 보라색인데요. 요것은 스와치 B에서 적용했던 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 컨텐츠 영역도 지금 A로 되어 있는 것을 B로 바꾸면 자, 현재 이 텍스트가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와치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컬러 세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테마 롤러를 이용해서 쉽게 이 테마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